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다용도 과학팩 이거 만들기 위해 진행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철조개가 문제죠. 철조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다용도 과학팩을 만들어서 이 물류로봇 하는 게 제일 먼저기 때문에 이것만 만들면은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올라갈 거고요. 이제 타고 올라갈 거고요. 이 안에다가 전자회로, 고급 회로, 처리 유닛, 태양 전지판,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뿅, 지구 궤도 쪽으로, 지구 궤도 쪽으로. 지금 위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그 제가 올라가 가지고 한번 다 정리를 했잖아요. 과학팩, 화물패드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 키트를 위쪽으로 옮겨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주 과학팩을 못 만들고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놨던 것만 완료가 되는 바람에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 자, 여기 오고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우선 선별 투입기를 이렇게 놓고, 그쵸? 그 다음에, 정말 많아요, 이제. 벨트. 벨트 많이 있고,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데 혹시 있죠? 오케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됩니다. 됐죠? 오케이. 야.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재료들을 또 여기다 쭉, 야. 쭉 넣으시면 되고 여기는 재료들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고 가지고 와서 우선 여기다 넣고 물류로봇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류로봇. 저희는 오직 물류 로봇. 야, 이거 어디 갔으나? 아, 로켓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물류, 이게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과정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 있고 효율 모드 있고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있고 이제 차가운 연료체랑 기계학습 데이터를 만드시면 돼요. 이두 가지를 먼저 만드시고 완료한 다음에 다용도 과학팩을 만드시면은 끝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가운 연료체부터 만들어 보죠. 차가운 연료체는 황, 철판, 구리, 중유, 화학, 젤. 그리고 이제 이거 바꿔 보죠, 이거.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을 여기다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황산 배럴 가지고 오고 이제 여기 물을 좀한 곳에다 딱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은 이 위쪽으로 가지고 와서 올린 다음에 이걸 좀 이제 바꿔놓으면 되죠.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위쪽으로 해서 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물 됐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전기가 더 없어서 아, 뭐, 전기 없으면은, 뭐, 이 전기로 쓰면은 되니까 우선, 이게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전기 그게 아닙니다. 그, 건설 공급이에요, 건설 공급. 건설 공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여기다가 집어 넣어 놓고, 야, 너 들어가. 그러면은 전기를 이제 이걸로 우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기를 이렇게 놓고
전기 공급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흰색 연결해 주시고, 위쪽은 액체 위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여기도 우선 좀 빼고, 여기도 우선 좀, 아이고 안 돼 안 돼. 이것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아주 그냥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 하진 않고 부족해요. 오. 우선 여기다 이렇게 빼놓고, 이것도 더 만들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더 만들어야 돼요. 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냄새 여기에 다또 없애면 되고요. 다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물은 이쪽으로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이걸로 놓고 여기서 이걸 만들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프, 잠깐만. 파이프 자동화를 안 해놨었구나. 플라스틱 유리 강철판 구리 전선. 아, 이것도 자동화를 해줘야 되겠구나. 우선은 그러면은 여기다 또 이것을 놓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선은 이걸 놓고 이거를 빼놓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만들고, 회로를 탕, 탕 연결하고, 여러 개또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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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끝에까지 가지고 올수 있는 것들 싹다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여기다가 필요한 것들, 이건 어차피 두 개로 놓으면 됩니다. 그냥 이대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황, 플라스틱 가져오면 되죠. 황, 플라스틱. 여기다가 황, 플라스틱. 여기다가 유리. 여기다가 벽돌. 우선 이거면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서 이제 다시 나오피스 이쪽으로 가서 우리 배달 대포 했던 곳. 이쪽 와서 유리, 그 다음에 벌카나이트, 벌카나이트까지. 그다음에 이쪽 와서 여기다 이제 단화식 해야 되겠죠? 황, 이게 아니라 이제 황, 여기다 황이 3,000개, 3,000개 아래일 때. 그다음에 여기는 벽돌이, 벽돌이 3,000개 아래일 때. 그다음 여기는 플라스틱이 3,000개 아래일 때. 여기는 유리, 유리. 그다음 여기는 그거죠? 이게 크라이오나이트. 이게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벌크나이트. 이렇게 놓고 자동화를 팡팡팡팡 쏘게 하시면 되고, 이제 황부터 여기다 황을 넣으면서 이쪽으로 하면은 됩니다. 황 날라오죠? 그 다음에 다시 쏘고 있네. 야, 그 다음에 이제 벽돌 바로 쏴버리네? 이거 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바로 쏴버리네요. 벽돌 이쪽으로. 벽돌 볼까요? 이쪽으로 오죠? 그다음 이제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쏴.
쏴서 이쪽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남았죠? 유리. 유리 날라오시면은 되고요. 유리 이쪽으로. 그 다음에 벌카나이트. 이쪽으로 벌카나이트 하죠. 이쪽으로 벌카나이트. 그 다음에 이쪽으로 크라이오나이트.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벌카나이트. 벌카나이트. 이쪽으로. 벌카나이트. 벌카나이트 완오니? 오죠? 오케이. 벌카나이트까지 완성. 됐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거의 다 온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이제 벨트라인을 태우는 게 좋아요. 벨트라인도 태우면 좋고, 우선은, 우선 손으로 좀 해야 되겠다. 안 되겠네요. 손으로 날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날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다 파이프라인이랑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파이프라인. 여기다 놓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리 전선 플라스틱 막대 유리 강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다 이제 구리전선. 이 만드는 속도가 10초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상자를 하나씩 놓아주시고. 야, 뭐야? 어우, 마우스가 순간. 마우스가 순간 확 끌려버리네요? 여기 놓고, 전기가 지금 안 통하니까, 한 단계 조금 끌어 내려오고, 그쵸? 전기가. 됐죠? 여기서 쭝! 쭝! 그다음 긴팔. 이게 손으로 우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놓고 아하!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전선 만들고, 구리전선을 여기다 넣고, 구리전선 들어가시고 만들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리 강철. 플라스틱 강철 유리 우선 이렇게 손으로 비벼야 되고요. 파이프가 없으니까 플라스틱 유리. 어차피 몇 개씩 안 들어가잖아요. 보시면은 뭐 하나하나씩밖에 안 들어가니까 놓으시면 이제 우선은 물리로봇만 나오면은 쉬워져요. 이제 금방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나오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빠른 투입기. 보시면 빠른 투입기가 8개. 이거 몇 개 정도만 만들면 되니까요. 우주물도 있고 여기다 놓고 이거 만들게끔 해놓고 여기다 상자를 땅땅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선 이거 좀 여유분 있을 거예요. 여기 야, 없니? 투입기가 내가 안 가져왔구나. 투입기가 얼마 없구나. 그렇구나. 나 큰일 났네. 다시 그러면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 젠장할. 아이 젠장할. 얘가 지금 만들 필요가 있나? 우주 제조소에서 만들어요. 이게 지금 우주 제조소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 몇 개만 만들면 되죠 뭐. 8개씩밖에 안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넣게 되면은 많이 만들죠. 8864 8개 만들 분량이 8개까지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가 하나씩 손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16 16개 한 4개 정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 여기 있죠? 몇 개나 필요하지? 저밀도 구조물이 저밀도 구조물이 80개 584 한 10개는 필요해요. 10개 여기다 이제 10개 넣고 그 다음에 단열재랑 대형 전동 모터 여기다가 단열재 몇 개나 필요하죠? 많이 필요 없으면 많이 넣을 필요 없는데 오케이 단열재 8개 그러니까 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죠 우선은. 그 다음에 대형 전동 모터 여기 좀 가져왔을 거예요 이거 그쵸? 여기 가져왔어요. 대형 전동 모터 32개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이제 따라라단 따단 딴 하고 만들어졌죠. 이제 만들어집니다. 난 6개 정도만 만든 포스 만들어졌죠. 이렇게 우선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손으로 우선은 이제 물류로봇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우선은 이거 놓아주시고 그럼 이제 차가운 연료체를 만들어야 돼요. 차가운 연료체. 차가운 연료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화학 실험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방열기 필요하고 생화학 실험실 이거 만들면 됩니다. 펌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주 제조소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주 제조소 우주 제조 아 빨러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 됐죠? 이거 놓고 우선은 잘 들어오고 있죠? 파이프라인 잘 되고 있고 생화학 실험실이 아니라 생화학 실험실 맞나?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빨리 물류로봇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생화학 실험실 생화학 실험실 이것들이 이제 물류로봇이 생기면은 정말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 똑같죠?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주조립기계 우주조립기계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데 우주조립기계 또 내려왔다 와야 되겠다. 돌아버리겠네. 안 가져온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은 두 개 정도만 만들면 되니까 6개 그 다음에 펌프 8개 펌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유리 100개 200개 유리 유리 200개 밑에서 계속 쏘아 올리니까 저건 상관없습니다. 200개 그 다음에 저밀도 구조물 120개 하나 둘 셋 가지고 오시면 되고 뻥 전동 모터 12개 빵 금방 만들어지죠? 끝! 끝!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거 방열기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똑같다. 우선 이렇게 만들어 두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몇 개 넣어야죠? 두 개만 이거 한 네 개 정도? 10개 만들죠 10개 10개면은 이거 40개 써야 되고 이거 40개 써야 되고 10개 만들어야 되니까 구리전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죠? 우주파이프 이거 있으면 되고 펌프 10개니까 40개 써야 되는데 지금 어허이 내려갔다 와야 되겠는데 내려갔다 와야 되겠는데 강철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화이프 구리전선. 아, 그냥 보여드리죠. 아, 이거 200개 필요한데? 200개 필요한데. 자, 이렇게 해서 탕 만들어줬고요. 됐다 됐다. 우선은 이거면 돼요. 이거면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우선 이거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초반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물류로봇이요. 물류로봇. 차가운 연료체 이제 만들고, 이것도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다 차가운 연료체를 한번 만들어 보죠. 놓고 여기다 많이 만들 필요 없잖아. 이거 정말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계속 펌프 유난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만든 다음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딨니? 이걸 이용해 가지고 순환을 시키잖아. 이거 보시면은 25가 다시 40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몇 이상까지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펌프가 아니라 맛있어. 설마 내가 안 가져온 거야? 그런 거야? 나 이거 안 가져온 거야? 강철 철판. 아, 나 안 가져왔네 이거. 미쳤네. 어, 나 정말 이거 안 가져왔네. 어, 만들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요. 어, 근데 내 차 어디다 놨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펌프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얼마 이상일 때, 얼마 이하일 때 연료체가 10도씨짜리가 어딨니? 왜 안 보이지? 이, 여기겠죠? 어, 이게 10K 만이겠죠? 만 이하일 때 활성화 해주면은 활성화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쭉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무한 궤도로 쭉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화학젤을 넣어줘야 되겠죠? 화학젤은 여기서 우주물과 석유가스가 필요합니다. 우주물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물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 개 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생화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여기다 이제 철구리 황, 철구리 황 많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둘이기 때문에 철 구리 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철 구리 황 넣어주시게 되면은 됐죠. 여기다 이제 중유랑 화학젤이랑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중유 화학젤 가지고 오면 되고, 석유가스에다가 이쪽에다 석유가스를 가져오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석유가스, 그리고 이쪽으로 넣으면 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이쪽에다 이제 석유가스 비우기 이쪽에다가, 아, 중유? 어, 여기다 이제 중유 비우기, 이쪽에다가 황산 비우기, 이쪽에다가 황산 비우기, 황산 채우기가 아니라 황산 비우기. 너도 여기 이게 아니라 중유 비우기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제 또 쏴야 되겠죠? 쏴!
거기서 석유가스 여기서 야 전기 왜 원래 아, 아직 위치가 안정해서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나오비스 오빗으로 나오비스 오빗 전기 탁 나오면서 설정은 여기다가 이 뭐였죠? 뭐였니? 잠깐만.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니까 여기다가 둥 해주시면은 야, 아이 되면서 이제 여기다가 온 야 여기 몇 개로 돼있지? 500개 아래 있대. 여기 해줘야죠. 여기가 석유가스 원유배럴 석유가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황산이니까 황산 우선 필요 없죠. 황산 필요 없고 퓽 시프트 클릭 시프트 좌클릭 해서 여기가 중유 중유 배럴 놓고 나우비스 오빗 찍고 여기죠.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온 하시면은 뿅 500개 아래일 때 발사하죠. 왔죠? 왔죠? 됐습니다. 됐고 됐고 끝.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그게 와야죠. 여기서 점프 점프 탁 해주시면은 오케이. 이제 강철 강철이 계속 여기서 이제 보급이 돼요. 강철 보급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석유가스가 들어가야 되죠. 석유가스 아니면은 에이, 그거 하자. 이것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만들어야 돼. 이거 아 이것도 빨리 자동화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어허 이거 좀 더 만들자. 여기다가 놓고 도도도도도도도도 그래서 화학젤 만드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하나 더 하나만 더 넣으라면 됐어요. 무조건 막 넣어버릴 텐데 이거 아니다 딱 이 정도만 좋아 이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서 딱 넣어주시면은 되고 중유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중유는 이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하나만 더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야, 파이프도 더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구리가 없었구나. 오케이 구리가 없었어요. 구리 이쪽으로 그만 가. 이제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고 파이프 100개 있었네. 중유 와 여러분 저 아주 그냥 용쓰면 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다용도 화학 빙하 만들면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면 끝입니다. 이제 차가운 연료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가운 연료체는 여기서는 그냥 일반 유체가 나오고 차가운 연료체는 또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좀 아깝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차가운 연료체가 하면은 오오 나오죠? 이 정도 나오고 우선 여기다 더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차가운 연료체가 나오죠. 차가운 연료체가 나오면서 이제 끝!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주조소를 놓고 여기다가 이거 놓고 들어간 다음에 나가요. 어디로? 이쪽으로 쭉 들어왔다가 쭉 나가요. 여기는 얼마 이상은 안 쌓이기 때문에 그쵸? 얼마 이상은 안 쌓입니다. 느리다 하더라도 우선은 여기에 들어가는 유체가 20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만 놓으셔도 충분하고 그러면은 이제 기계학습 데이터를 또 만들면 돼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여기다가도 막 일일이 놓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넣으셔도 돼요. 이걸로 아마 될 건데 데이터 카드판, 유리 철판 우선 이거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잠깐만 뭘로 만들어? 오염 제거 시설 있죠? 오염 제거 시설 내가 계속 가지고 다녔는데 아 생명지 이거구나 아니 나 젠장 또 만들어야 돼 오염 제거 시설 오염 제거 시설 전동 모터 뚱 저밀도 뚱 우주 파이프 뚱 처리 킷 저밀도 뭐 이러면 되죠? 됐습니다. 됐어 됐어 야 이거면 돼 이거면 됐어 많이 만들지 마 됐죠? 이거 놓아주시면은 이걸로 만들 겁니다. 이걸로 화학젤은 이미 이쪽에 있으니까 야 와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이제 여기다 놓고 오케이 여기다가 큰 상자 놓게 큰 상자 놓고 여기다 놓고 놓아주시고 한 칸 내리고 이쪽 오고 막혀가지고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그랬던 건데 이렇게 놓아주시면 이쪽으로 이제 저장이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나와요. 잘 됩니다. 오케이 굿 그 다음 이제 이쪽에서 놓고 이거 놓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 기판 들어가고 데이터 기판 들어가죠? 데이터 기판 여기다가 유리 철판 놓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놓고 유리 철판 자 진짜 물류로봇을 위해서 지금 초반에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철만 선택형 놓고 여기다가 고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고철이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됐습니다 다듬어진 데이터 카드가 나왔고 다듬어진 데이터 카드랑
우주 제조소가 또 필요한데, 야, 아, 여기다 만들면 안 됐구나. 여기다 만들면은 안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조금, 에이, 좀 빼야 되겠네요, 그냥. 많으니까 좀 빼, 그냥 빼. 이거를 그냥 그대로. 아, 손으로, 에이, 손으로 날라. 자동화 좀 하려고 했는데, 손으로 날라. 에이, 손으로 날라. 에이, 손으로 날라. 놔주시면 되고. 나오죠? 2.5초. 여기서 만드는 속도가 5초. 5초라고 계산을 하시고. 다듬어진 데이터 카드랑 이거랑 만드시면 되니까 이거 구리 고급회로 쪽 구리 고급회로 구리 고급회로 아니면은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만들었죠? 하나 둘셋넷 해가지고 여기서 벨트로 해가지고 오면 되겠죠?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여기랑, 여기랑, 띄워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벨트. 이렇게 놓으면 이제 자동화 되는 거고, 주시면은 자동화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놓아주시면 이제 여기도 전기 들어가고 와 이거 놔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선 이거 놔줘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와 이거 야너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오케이, 됐어요. 자, 이럴 생각으로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구리랑 고급회로. 와, 진짜 오래 걸린다. 구리랑 고급회로 여기다 이렇게 탕탕 넣어주시게 되면은 됐죠? 다듬어진 거 나오고 빈 데이터 카드 나오고요.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와, 그럼 이거 만들면 되는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네요. 슈퍼. 여기 있죠? 처리킷. 우주 제조소에서 또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우주 제조소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있죠? 다행히 우주 제조소에서 슈퍼컴퓨터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슈퍼컴퓨터. 그다음 처리 유닛, 저밀도 구조물, 우주 조립기계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우선 하나만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고 저밀도 구조물 넣고 됐죠? 굿 넣고 이거 만들면 되고요 똑같죠 여기도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다 이게 혹시 이게 가능하겠니? 뜬뜨드든뜬 뜬뜬 들어가고 오케이 이거 여긴 좀 그렇고 밑으로 놓고 슈퍼컴퓨터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제 딴 됐습니다 와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로 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나가주시면은 들어왔다 나갔다 가능해지고 이제 여기다 긴팔을 딱 놓아주시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됐습니다. 여기다가 전자회로만 놓아주시면은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도와주시면은 두 개 다 놓고, 아니 여기다 이거 놓지 말자. 여기 놓고 여기다 고철. 에이 고철 여기다가 고철 그 다음 여기다가 기계학습 놓아주시면은 됐죠? 와 좀 여러 개 꼬이긴 하는데 초반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놓아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대망의 이거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놓죠. 여기다 놓고 이거 만들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면 되겠죠. 이쪽 나오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은 드륵하고 다음에 여기다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어딨냐 상자 없어? 이거 놓아주시고 놓고 전기 놓고 와 빡세다. 이제 이것들 다 뭐지? 이거 가져오고 많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여기다가 퉁퉁 넣어주시면 엄청나게 넣고 크라이오나이트 많죠? 야, 가져와. 크라이오나이트 가지고 오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이거죠. 기계학습 데이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지금 계속 구리판 요 구리판 철판 황 철판 좀 만들자. 강철 상자를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넣어주시면은 와우 이제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자동화 쭉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거 놓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있죠? 이렇게 놓아주시면 완전한 자동화 끝. 됐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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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왔습니다, 드디어. 와, 시간 진짜 오래 걸렸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500개 만들 동안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500개 넘치죠? 잘 되고 있고요. 잘 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저희는 물류 시스템 물류 시스템 이렇게 팡팡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 지금은 이렇잖아요. 물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다 없애버려요.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이거 있잖아요. 파랑색 요청 상자를 여기다 하나씩 놔요. 이렇게 파랑색 요청 상자를 하나씩 놓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그거 할 거예요. 잠깐만 우선 여기다가 할 수 있어요. 물류로봇 물류패드 있을 텐데 이거 하나 있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둬요. 이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급 상자 이제 이거 말고 선택형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별투입기 놓고 지금 여기 잘 되고 있죠? 놓고 여기다 공급 상자 하나 놓고 여기다가 기계학습 데이터 이거 여기 놓고 안 되겠다. 여기다 놔야 되겠다. 이 정도 놓아주시고 닫혀? 닫고 하나는
이제 그 나머지 이거 이게 뭐죠? 망가진 데이터 카드 놓아주시면은 되죠. 이제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완벽한 자동화가 되는 거죠. 네, 긴팔. 긴팔 놓아주시고, 여기다 요청 상자 하나 받아주시고, 여기다가 이거 놓아주시면은, 가지러 옵니다. 오! 오!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해놓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